Take care.아, 안 아파요. I'm fine. 교창이 왔니? 넹? 여러분, 정규 트러스트 미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요즘에 날씨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. 어우, 그래요. 성화영. 땡큐. 아, 우리 또 성화영이 정규 앨범 같이 또한 노래들이 있을 거예요. 네, 제가 코가 좀 막혀가지고 혁우 형이랑 보고 있어요? 저는 오늘 그 치과 방금 갔다 와가지고 아직 여기가 마취 상태. 그래서 여기에 느낌이 아예 없어요. 아니, 치과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치과 가려면은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, 그래서 그 이제 갔는데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마취 주사를 놓으셨는데 정말 느낌이 안날 정도로. 아, 내가 괜히 쫄았었구나. 달걀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요? 그래서 암튼 마취해가지고, 제가 여기 안에 어금니, 제일 안쪽 어금니에 엄청 어렸을 때 이제 본떼 놓은 게 있어요.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본떼 가지고 치과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. 오, 맹수스 많이 들어오셨네요. 아, 많이 안 아픕니다. 이게 코가 막히고 기침 나는 게 아프진 않아요. 열이 나는 것도 아닌데, 아프진 않은데 계속 이제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조금 답답한. 듣기가 무서워요? 저 위겸의 앨범 진짜 맨날 막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한파주의보 왔어요. 한파주의보.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. 아무튼 목 따뜻하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. 네, 아무튼 맨날 여러분들한테 기다리라고 말로만 맨날 그랬는데 이번에 첫 솔로 정규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나올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기쁘고.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랑 함께 했거든요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그리고 우리 AOMG가 또 열심히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. 이 가까이 가면 어둡고 이게 뒤로 가야 좀 밝네요. 아, 요즘 코가 막혀서 그런지 먹을 거에 욕심이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. 그래서 살이 좀 많이 빠졌는데, 아, 여기가 느낌이 없어가지고 말할 때 이상하긴 한데.
아이, 형들이, 회사 형들, 누나들 다 너무 잘 알려줘가지고, 제가 아주 여기 지내면서 아주 빠르게 빠르게 막 배우고, 네,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진짜 너무 재밌고, 너무 친절하고 좋게 알려줘가지고, 형 누나들이. 저는 정말 AOMG 들어온 거를 정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. 어제 달겸이 생일이었거든요. 제 강아지.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100번 말해주고. 영재 형 들어왔네? 영재 형잘 지내나? 뭐 하긴. 인스타 라이브 한다. 협이 형도 들어왔어? 달겸아 생일 축하한다. Thank you, bro. Thank you. CYJ, CYJ. CYJ, 우리 영재 형이에요. 저는 근데, 이제, 또 나가볼 일이 있어요. 그래서 나가기 전에, 잠깐 인사하려고 들었습니다. 근데 그것도 있어요. 막 제가 공연하는 스타일이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이제 AUMG 투어 돌면서 이제 형들이 하는 거 보고 많이 배운 것도 있죠. 어떻게 막 호응 유도시켜야 되나 같이 노래를 어떻게 따라 부르게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것도 아, 내가 6시 10분에 나가야 돼. 형 이제 왔는데 5분 있다 나가야 돼. 그래서 막 태국에서 1월 1일에 그 이제 마크 형이랑 뱀뱀이랑 카운트다운 막 라이브 공연했는데 그때도 너무 재밌었고 오랜만에 하면서 너무 재밌게 했는데 막 뱀이랑 마크 형이 엄청 막 칭찬도 해줬어요. 막야 유경아 너막 진짜 무대 잘한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고 근데 그 저는 그때 1월 1일에 이제 카운트다운 행사 때 불꽃놀이 그렇게 큰 거는 진짜 처음 봤거든요. 이거 진짜 신기했어요. 그 1월 1일 태국에서 공연 해가지고 불꽃놀이 볼수 있었어서 재밌었어요. 그리고 뭐 드론쇼도 처음 보고.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너무 더웠는데 두꺼운 라이더 자켓을 입고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약간의 과호흡이 왔었어요. 왜냐면 뭐 금방 가라앉아서 문제 없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국이 형 생일 축하해. 코코아 달걀이 데이트 가야지. 헤이. 우리 코코 형님이 또 근데 진짜 여기 이 느낌 이상해. 여기 계속 진짜 아무 느낌이 없어요. 진짜 여러분 거의 이제 오늘 며칠이지?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. 아 코코 언니요.
아, 저 코코 언니예요. 코코 언니 만나면은 달겸이 완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야지. 근데 정규앨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, 여러분. 진짜 이번에는 준비한 게 엄청 많아요. 준비한 게 엄청 많으니까 그것만 알아주시고 미리 알면 또 재미없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이번 앨범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면서도 막 원래 워낙 재밌게 하는데 이번엔 더 그냥 더 재밌게 한것 같아요. 항상 재밌지만 더 재밌었다. 내 인생에 이게 최고 재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위에가 더 있네? 막 이런 느낌? 재미의 끝이 어딘가? 아이 군시암 유겸은 넌 정말 잘생겼고 실력도 좋고 노래도 아름다워. 감사합니다. 근데 되게 목소리가 티가 많이 나나 보네요. 얼른, 근데 진짜 이게 많이 나아진 거고, 엄청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나아가니까, 아, 진짜 이게, 노래를 못 부르는 게막 미칠 노릇인 거예요, 사실. 'I love you' 아 근데 스포 할게 없는데 스포 할게 없어요. 랑나? 아, 나 순간 노래 불러달라고 해서, 나 이번 거 부를 뻔했네, 와. 오, 큰일 날 뻔했어. 여러분, 아무튼 따뜻하게 입으시고,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. 요즘 감기가 유행이에요. 저는 이제 나가봅니다.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, 일이 있어서 나가야 돼요. 네, 따뜻하게 입고 히트텍 꼭 입으세요, 여러분. 또 오겠습니다. 바이. 바이. 바이.